마침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인공이 오셨어요. 아영씨. 갑자기 존댓말 쓰세요? 원래 저 뭐라고 부르세요? 가영씨라고 부르시나요? 주경, 아 네. 밥 맛있게 먹었어요? 네, 밥 맛있게 먹었죠. 여기는 어디죠? 여기는 주경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판도라샵이에요. 네. 맞습니다. 저희 엄마의 직장인데요. 네. 여기가 이제 눈썹 반 연구로 문신을 저희 엄마가 되게 잘해요.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. 그래서 디테일하게 고데기도 있고 파마, 또 파마도 기가 막혀요. 그리고 굉장히 가격이 합리적이죠? 아, 이게 합리적인 건가요? 저 잘 몰라서. 합리적일 네.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, 저희 엄마도 인심이 좋으셔가지고. 저도 한번 올까봐요. 여기 남자 자연눈썹. 자연눈썹 한번 오래 오세요. 네, 한번 올까봐요. 엄마 예약해놓을게요. 그럴까봐요. 그리고 어머, 여기 또 중요한. 제 성적표보다도 누군가의 사인이 있어요. 여기 있죠. 하필 제 성적표가 나오는 날 엄마가 상담, 학부모 상담 때문에 오셨는데 마침 수호 아버지인 이주원 배우님을 만났어요. 그래서 뒷면도 아닌 앞면에 이렇게 사인을 받았는데 뭐 저는 뭐 공부 못할 수 있죠? 그쵸? 공부가 다는 아니에요. 그럼요. 다행히 그 사인이 굉장히 커서 제 7등급이 좀 가려지는 것 같아서 참 만족스러워요. 전 7등급이 있는지도 몰랐어요. 저 네모칸에 네. 주영이가 색칠이 났어요. 자꾸. 그러게요. 넌 너무 그 사인이 있는. 차준이가 공부 잘하나요? 어디 다음 장소 어디 가요? 저희 엄마가 굉장히 일을 잘하세요. 지금 이 면허증과 자격증이 어마무시합니다. 진짠가요? 아니 그럼요. 엄청난 실력자세요. 저희 집 가장이세요, 저희 엄마.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이거 네. 집중하셔야 돼요. 여기에 한번 저희가 한번 같이 촬영을 하는데 이게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꽝 부딪히고 그대로 진행된 적이 있어서 방송에 아마 그대로 나갈 거예요. 이게 NG. 그렇겠죠? 네. 이 오빠가 또 키가 크셔가지고 NG가 안 났던 걸로 알고 저만 부딪혔나 봐요. 저도 부딪혔어요. 얘기 안 하려고 사실 주경도 여기 부딪혀가지고 아마 그게 두 개 다 네. 방송으로 아마 나갈 거 네. 감독님이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. 여기 부딪히고 나서 조금 암기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. 어쩐지 네.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키드키드 웃으면서 주경 팩을 보면서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 오빠가 정말 배려심이 넘쳐서 저 그 마스크팩을 예쁘게 찍어주겠다고. 아 그쵸. 또 주경을 또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스윗가이 스윗가이인가요? 아 스윗가이 여기 이제 서준이와의 저희의 추억 있는 장소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. 저는 이제 저희 어디가? 집을 갈 건데 저는 외부인이잖아요. 미안한데 초대되지 않았어요. 전 여기까지인가요? 네. 죄송한데 이제 빠져주셔야 돼요. 설마 거기에 수호가 온 건 아니죠? 아니요. 좀 질투나려고 아직 조금 부끄러워서 이제 비밀 공간은 우선 저 혼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저희 여신강님 정말 끝까지 사랑해주시고요. 남은 촬영 기간 동안 정말 더 최선을 다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경 씨도 그럴 거죠? 네, 그럼요. 네. 저도 그럴 겁니다. 네. 그럼 안녕. 안녕.